합니다. 아, 네, 네 봤어요. 진짜 빠르다. 빠르기도 빠르고 사이온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스페어. 자, 이거 운명으로. 자, 근데 운명? 삼행경을 치려고 일부러 안 빠진 거거든요, 쉐니. 어, 죽겠는데? 이게 풀뎀이에요. 풀뎀이 다 들어가고 나니면 또 사이온이 그 딜로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쉔 집 가야죠 이러면. 네. 어떤 운명을 뺐습니다. 네. 첫 번째 운명을 별 피해 없이 뺐다고 봐야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운명이 보세 갔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응시 맞도봉까지 체력 반피. 지금 보시면 사이온이 왕말고서나 방출 업봉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동력장을 갔는데. 그렇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레벨링에 결국에는 이 스킬을 배제하는 사이온의 특성 때문에. 물렸어요. 물렸어요. 뻥이요. 이야. 쳐다보고 안아주면 죽는 거예요. 에 뭐. 예. 아 직스만 뻥뻥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온도 뻥이야. 우리 스타일이야. 쳐다보고 껴안아주면 딱 그런 거거든. 라인 푸시 질이네요. 불러있으니까 그냥 한 방에. 어 이거 압박 받는 특패가 압박을 받는데요? 어 라인 푸시 가지고 다가오지 못하네. 와 이거 미니언 때문에 와도 더 이상 못 가죠? 그렇죠. 미니언 데미지가 아파서. 어? 응시 한번 맞으면 반피예요. 응시 맞으면 반피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아 안 쓰고 퐁을 안 쓰고 그 실드를 이용하네요 그냥. 그렇죠. 야. 좋습니다. 자, 또 탑으로 가요. 탑으로 가요. 여기 와드 있어요? 자, 와드 있는데. 아, 여기서 와드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탑. 근데 쉔이라 조금 어렵거든요. 궁이 없어서 바이가 여기까지. 네. 밀어넣습니다. 아, 사이온이 아까부터 제가 사이온 그 플레이하시는 그 심페이님이 무빙이 좋다고 느끼는 게 이건 잡히겠네요. 전멸. 없어요. 없죠. 잡히죠. 이건 잡히죠. 아 이거는 아, 약간 욕심냈어. 이거 약간 욕심냈어요. 욕심냈네요. 왜냐면 이쪽 확인하고 이쪽 확인하고 이불이 나누겠지 네. 하고 약간 무리했어요. 그리고 사이언은 움직임 자체가 계속 내가 2초 이상 안 보이면 로밍 간 줄 알아라는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로밍 간 척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로밍 간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 내려옵니다. 그러다 제가 자기가 갔죠. 아래쪽으로 빠지고요. 왜냐면 기다리가 네. 내려오는 걸 와드로 체크했거든요. 사연 악마의고소 나왔습니다. 악마의고소 가요. 쿨감 아, 있죠. 악마의 마법소. 팽팽해졌어요. 네. 바위가 또 잘 풀어줬고. 팽팽하면 근데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그 사통기한이 최근 트렌드랑은 뭐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길다라고 말씀했지만 처음에 잘 풀렸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초반에 너무 안 좋아서 탑라인이 너무 안 좋았고 미드는 제가 보기엔 CS도 그렇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있어요. 왔어요. 쉔 넘어갔어요. 사인갱 안 닿았어요. 이블린. 트위치 약간 뭐 정화. 아, 정화 빨라요. 그렇죠. 이러면 니달리도 빨리 밀 수가 있겠고 미드 안 보인다고 계속 체크 보였네요 이제. 네. 이번에 클래스도 좋았습니다. 사이온이 계속. 아 맞아요 체크. 네. 사이온이 로밍 안 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에 떨고 있어 상대 팀이. 로밍 가는 척. 예. 네. 아 퐁 한 방에 그냥 클리어. 드래곤 이젠 진짜죠. 그리고 탑 파괴 쉔이 계속 자리 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킬은 밀렸지만 방금 4인 로밍 한 방이 안 먹히면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보면 이블린 쉔 특패란 말이에요. 네. 쉔이 이블린 타고 넘으면서 이블린 인식 걸고 특패까지 그렇죠. 합류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그런 구도인데 왜 오히려... 그게 안 됐냐. 바로 사이온이 계속 라이언을 빠르게 클리해서 특패가 자리 비우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라인 클리어를 빨리 하고 특패가 로밍 갈 타이밍이 자기가 먼저 로밍을 가는 그런 걸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패 입장에서 자리 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쉔도 이제 자리 비우기 조금 부담스러운 게 먼저 포탑이 밀렸기 때문에. 네. 지금 사이온 좋습니다. 악마의 고소 다음 악마의 마법사 다음 템이 좀 궁금해지는데. 아 그렇죠. 저렇게 응시함 전멸 빠르게 전멸. 하지만 벗 실드 버티고 아 버텼어요. 돌아왔어요. 오히려 피리 잡히고 서폿 큐 창 뿅 자 맞췄어요. 좋아요. 왼팔 롬 이번엔 니달리가 사이온을 네. 도와주는 아 상부상조. 아 그리고 사이온이 품앗이 좋아요. 사이온이 전멸을 빨리 안 썼으면 다음 퐁 쿨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멸을 써서 어쨌거나 이블린 궁이나 그런 특패 딜을 늦게 맞아가지고 한 번 더 쿨이 왔거든요. CS가 20개 차이. 좋아요. 블루 타이밍 갑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드가 유리할 때는 탑을 도와주고 미드가 불리할 때는 탑이 와서 미드 도와주고. 아 그렇죠. 아 원래 롤이라는 게임이 상부상조 하는 게임이에요. 아 그럼요. 거기다 롤 자체가 원래 10명이 사는 게임이잖아요. 운명 어 가요 운명 가요 탑으로 가요. 잘 와 잘 빠졌어요. 아 이거는 잘 빠졌어요. 이건 니달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투표가 말린 게 뭐냐면 운명 썼는데 한 번도 이득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운명을 아직 두 번밖에 못 썼다는 것도 치명적이에요. 자 이거는 뭐죠? 사이언이 오기 때문에. 자 어 레드 묻었어요. 레드 묻었어요. 자 옷 지나가는 거 이블린. 아 와드가 있어요. 와드가 있어요. 이거 한, 위미 원거리미니 한 방이에요. 거기다 저 데프 그렇죠. 데프 미니언에 응시 던지면은 뽕.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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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집값에 대한 피드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1,600원. 오 큰 지팡인데요 바로. 일부 큰 지팡이 가격을 맞췄죠 지금. 볼까요 아이템. 대파를 가기 위한 템플이죠. 자 쓸데없이 큰 지팡이 오기 전에 빨리 믿는 거예요. 네 하지만 기동력이 장화예요. 금방 오죠. 슬쩍 도착해요 어느 순간 되는. 바위가 한번 예 봐주고 바로 바턴 이어가면 되죠. 네. 아직까지 근데 사이온이 로밍으로 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아까 탑을 한번 가서 운명 빼게 맞는 것. 네. 그건 굉장히 좋았고 또 와드가 잘 되기 때문에 특패 쫓아오죠. 기다렸다가 특패 잡는 플레이. 아 그 사이온이 이제 10렙 때부터는 딜이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W 폰과 Q 응시가 만렙이 됐을 때 그 전까지 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라인에서 일단은 자 볼까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아 와드로 체크했네요. 지금이 사이언이 제일 센 타이밍이거든요. 투피 안 보여요. 투피 안 보여. 탑 조심. 어어 니달리가 이게 글쎄요 니달리 어 이거 잡히네요. 아 여기서 니달리 잡히면서 바텀 돌아서 되게 오래 들어왔어요 이거. 근데 사이온이 오는 경로를 계속 확인했고 애초에 미드가 오랫동안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사이온은 거의 특패급이에요. 미드가 비면은 바로 콜이 올 수밖에 없는! 응시 맞았어! 와 쉔 너무 맵 리딩 능력 대센도! 대센도! 아 도발 맞았어요! 실드로! 어 뽕이! 뽕이! 아 실드로 나왔어! 이러면, 이러면 응시가 또 와요. 더블 킬! 응시 들어왔어요! 응시 던지면 뽕! 살았어! 신페이 살았어요! 이러면서 또 실드! 이야! 신페이가 뭐의 약자인지, 뭔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의 약자죠? 친이대란 뜻이에요, 친이대. 친이대? 네, 일본어로. 와. 오타쿠란 얘기에요. 일본어로 뭔가 닉네임을 짓는다는 얘기는 오덕이란 얘기거든요. 대단합니다.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아이템? 돈이 600원? 아, 600원이면 조금 애매해요. 운명? 아, 딱 나왔네요, 딱 나왔네요, 돈. 운명 미드 아 네. 커버하러 쓰는 이거 운명으로 지금 큰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바로 죽은 불꽃 소나기 나왔습니다. 죽은 불꽃 소나기 나왔습니다. 와 이러면 눈 마주치는 순간 죽어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렙 때가 만렙 딜이 나오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 써도 그냥 직사한 거예요. 정면을 써도 순간적으로 나 전면 맞고 응시 맞아 죽는 거예요.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응시가 시전을 해도 날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대파를 먼저 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어요. 자, 장전. 자, 대파. 자, 대파. 너는 우와는 아니네. 아이고 점멸. 이블린은 예측 못했죠. 방금 포옹이 혹시 쉴드가 까져서 안 터지지 않았나요? 뭐 그런 것 같긴 하고요. 예. 무조건 원콤이죠. 뻥. 라인 클리어 너무 편하네. 너무 쉬워요. 제가 사이온을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사이온으로 섭외된 이유 해봤거든요. 다음 매치업 때 무조건 사이온 합니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쉽고 세요. 사이온 집 갑니다. 돈이 또 되죠? 뭐 체력도 채울 겸 집에 들르겠죠? 와 진흥형이야. 어? 원컴 안 나네? 그럼 진흥형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피도 안 채우고 그냥 가요. 아 물약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사이온 같은 챔프가 왜 대파를 갑니까? 하나를 빠르게 원콤 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능 영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간 부족한 딜 그걸 점화와 지능 영향이 메꿔주는 거죠. 아 사이온 실드 때문에 이거 자꾸 변수가 나오고 있어요. 잡겠네 싶은데 못 잡아요.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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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받고 포옹 터지면 안녕. 아 포옹 안 터뜨려. 포옹도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는 바위가 오히려 우리 상대가 위험하죠 지금. 어? 쉔? 아 이거 쉔 도망 못 가요. 쉔? 아 응시크로 오죠. 응시크로 와요. 아이고. 어, 오히려 니달리가 앞으로 가는 판다 너무 좋았고요. 아이고 뻥 그냥 크레센도. 에이. 착 맞추고요. 못 맞추긴 했습니다. 막 이러면 드래곤 가면 되죠. 네, 아 좋은데요? 가진표 초반에 사실은 2킬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그런 구도였는데 미드와 바텀이 잘해주면서 미드가 또 탑을 한번 풀어주고 바위도 적극적으로 탑 위주로 풀어주면서 네. 오히려 특패한 쉔이 말린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을 장인이 인터뷰할 때 써놨던 장면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수정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제가 풀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온이 가장 강한 타이밍에 무조건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타이밍 이기고 용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계속 드래곤 가져가고 있어요. 네. 드래곤까지 글로벌고도 4천 골드 차이. 쌍버프 음전자의 망 또 하나 갑니다. 이블린 특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드스틱까지 다 AP로 AP 데미지라서 그렇죠.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진짜 딱 맞아떨어져요. AP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심연을 간다. 가야죠. 이거 한 번에 정리돼요. 어이구 도망가야죠. 못 맞추면 죽어요. 전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위험하시는데 어. 크레스, 근데 옆에 바이랑 소나가 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진짜 응시 이거 마주치면 죽는 거예요. 네. 응시 던지고 안아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동력이 장하라. 들고 있는 도끼도 뭔가요? 도끼인가요? 뭔가요? 불나온 도끼. 와 사냥꾼 도끼이기 때문에 불나오죠. 아 나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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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와 또 실드 불도끼 하니까 또 당군도 떠오르고.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네. 작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우 라인 클리어 좋고. 아이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하죠. 특패가지고 운명으로 딱히 큰 이득 보지 못했어요. 특히 이블린 하면서 쉔이 네. 넘어오고 특패 운명으로 막아주고 뭐 이런 구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은 사이온이 초반에 이 평소에 이제 심페이 선수가 보여줬던 것보다는 흥하지 않았는데 적재적소에 뭔가 상대가 흥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바텀 크레센도 네. 맞았어요. 응시 맞추고 포옹 마무리. 지금 공포 걸려서 공포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터지면서 네. 오기 전에 그냥 터졌어요. 그게 지금 그리고 또 저 포옹이 4초 안에는 자기가 터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페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이때다 싶으면 그냥 키고 애초에 키고 달려와요. 머리서부터. 아 이거 궁 쓰느라고 싸움 또 니달리에게. 와 아무리 쉔이 궁 중에 니달리한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나마 지금 공포 때문에 네? 이 정도 버티고 있죠. 아 이거 미션이 10킬이었는데 4킬 1경기 때 깔끔하게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실드로 한 대씩 때리면서 군거리미는 한 대씩 때려놓고 가운데 가서 뻥 대포 미니언 라인은 근거리 미니언 한 대씩 때려놓고 대포한테 응시 날리고 뻥 정해져 있거든요. 뻥 미드 안 보이면 또 겁나고요. 예. 네. 어우 무시무시한데요. 이거 다이렉트로 심연으로 한 번에 나오겠는데요. 그동 모으고 있겠죠. 마라도 충분하고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아, 또 시작이야. 한 대씩. 아 홀스 형이 뻥 알을 찍어요? 아 안 찍죠 알? 네 원래 안 찍습니다. 원래 안 찍는데. 어 이거 죽어요? 죽어요? 어 눈 마주치면 죽어요? 그나마 지금 침묵. 핑아 지어주고 좋습니다. 이런 딱 자기 특정 스킬을 썼을 때 딜로스 심한 챔프들 있잖아요. 이런 챔프들은 자기가 딱 스킬 쓰고 나서 다시 빠지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심페이님이 아까부터 보니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게 예술이에요. 너무 잘해요. 때. 그리고 체력 없을 때 쉴드로 낚시하고 바텀 밀면서 계속 숨어있죠. 하나 걸려라. 하나 걸려 너 지나가고요. 사이온의 쉴드 자체가 AP 개수가 0.9나 되기 때문에 크레센도 아 이거 살기 위한 데 잘했어요. 전멸 썼어요. 아 저만
첸이 미드에서 약간 무리했네요. 지금 소나가. 네, 소나가. 소나 죽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나팔꽃 같네요. 네. 바닷가 가면 저런 거 많지. 불가사리 같은 거. 뻥. CS 173개. 트위치 200개. 트위치가 너무 잘 컸어요, 이거. 트위치가 CS가 200개라서. 걸렸어요. 공포 바로 풀었죠. 뻥. 전면 쓰고. 뻥. 두 명 다 녹았어요. 자유 빠지면 그만. 하지만 전사 고모에게. 네. 괜찮아요. 네, 아이고, 약간 무리했네요. 무리했네요. 이거 골카 맞으면 앞에 운명. 니달이 맞지만 3대 2니까 무서울 게 없죠. 흩어지는 거 산 게 좋습니다. 자 트위치 안 보여요. 트위치 안 보여. 해병 같았어요. 무리했어요 이거는. 네. 어. 글쎄요. 니달리. 이블린 만화가 없거든요.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피 완벽하게 창까지 맞추는 모습. 예측. 뿅. 아 근데 딜이 AP가 아니라서. 네. 뭐 얼건이 있긴 한데. 네. 근접 딜이 세니까 느리게 그렇죠. 만들어주고. 자, 사이언. 어? 그냥 쓸데없이 근접 하나 더 갔어요. 아 이거 괜찮은 판단이에요. 딜이 그냥 갔어요. 이거는 조냐 테크일 수도 있지만 데캡이죠. 데캡이에요. 데캡 가야죠. 그냥 데캡이에요. 했는데. 왜냐면 일반적인 데캡은 다른 사람들은 주문에 올려주는 거지만 사이온은 실드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거거든요. 블루 자급자족 가능하죠. 응시 던지고 실드 한 두 번 터뜨리고. 그럼요. 아마 저 작은 미니언 방금 먹을 때 그때 이를 켰을 거예요. 키고 먹고 끄고 블루 갑니다. 뭐 하나 주성 걸 거 없나 보고 있죠. 네, 무조건 원콤이에요. 지금 대파가 있기 때문에 걸리면 대파 응시 포옹 끝이에요. 쭉쭉 핑화 있는 쪽으로. 자 지금 탑에 이쪽에서 싸움 났어요. 이쪽이 이렇게 산발적인 팀프로 좋거든요. 왜냐면 쉔트페 이블린이라서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소수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합류가 빠르죠. 이쪽이에요. 쉔트페가 있어서 갑니다. 쭝. 아 용시가 완벽하네요. 드래곤 니달리가 없긴 합니다만. 네. 아 그냥 먹을 수 있죠. 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금방 먹죠 이거는. 어우 제가 오늘 사이언을 8시간 공부하고 왔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블루의 드래곤은 지금 계속 가져가면서 네. 블루베고도 7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궁은 찍지 않는 AP 사이언장인 심페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인 클리어 한번 해주고 뿅. 아 이제 쉽게 사네요 인생. 궁극기 효과요? 공속과 흡혈이죠. 자 아 사이온이 계속 뭔가 혼자 따로 움직이면서 하나 건져 먹으려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암살자스러운 AP 챔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움직임이고요. 상대도 이런 거 잘 안 당하고 있어요. 그런 거 당하지 않기 위해 와드가 있는 곳만 지금 움직이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갑니다. 아, 사이온의 이 스킬은 미니언을 잡을 때마다 체력이 오르는 그런 스킬이죠. 하지만 때릴 때마다 자신의 피도 깎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되고요. 자, 이것도 한 방이죠. 뻥. 뻥. 좋습니다. 킹아 쪽 계속 가요. 쿠구모? 안 돼요. 와드가 있어요. 와드 잘 해놨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좀. 달립니다. 뻥. 블루가 있으니까 뻥뻥이. 소나. 트위치! 자, 대파 넣어놨는데 이블린 못 잡아. 아, 이블린 못 잡았어요. 원콤에. 자. 뻥. 하나 잡고. 사이 응시 맞춰놓고. 큐 맞추고. 그냥 빼내. 그냥 빼야 돼. 아, 트위치가 잡혔기 때문에. 네. 일단 하나 잡은 걸로 만족해야 돼요. 이블린과 그래도 피드스틱 잡은 걸로 만족합니다. 티페 집 갔고요. 지금 분명히 유리하긴 한데 불안한 것도 분명히 한두 있어요. 한두 번 끊겨 먹기가 몰라요. 쉔이라 좀. 서영시? 글쎄 응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오히려 사이언 물렸어요. 힐 맞고 쿨 왔어요. 응시 던지고 약간 낚시하는 기분. 예. 있거든요. 약간 오버했어요. 약간 오버했어요. 뒤로 가야죠. 죽지 않으면 돼요. 죽지 않으면 됩니다. 니달리 왔어요. 전멸 쓰고. 응시를 맞췄는데 죽지 않나. 죽지 않았어요. 사이 안 죽었어요. 자
하지만 니달리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달리도 잡혔고요. 니달리와 코금으로 바꿔준 플레이. 네. 쉴드뽕 이거 먹고 집 가겠죠? 돈이 1700원. 자, 1700원이면 되게 돈이 애매한 돈이거든요. 대캡 돈이 되나요? 3300원짜리? 근접 AP인데 네. 잘 안 죽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너무 잘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사딘 같은 느낌이에요. 뭐 이동기가 있는 건 아닌데 딱 자기 스킬 빠지고 나면은 좋냐 갔어요. 네, 좋냐. 아, 지금은 내가 어그로를 끌어 어느 정도 끌어야 된다 앞에서. 아, 이블린 전사. 네, 상대편이죠. 트위치가 지금 너무 세기 때문에 스킬이 8킬이에요. 이블린을 때려도 안 되죠, 지금. 네. 좋냐 좋죠? 사실 데캡이 어떤 주문력을 뻥튀기 시켜주긴 하지만 지금 주문력이 엄청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좋냐도 어느정도 똑같이 주문력 올려주기 때문에 괜찮죠. 자, 바텀 CS 먹고 미드 합류. 자, 한동안 소강 상태가 소모적인 교전 이후에는 없고요. 사이온이 아까부터 그 끊어먹으려고 무슨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게 한번 나와줘야지 지금 게임이 좀 풀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가 와드가 있는 쪽만 지금 가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오히려 지금 트위치가 끊어먹기 더 편하죠. 은신으로 핑화가 없는 이상 상대만 몰아붙이고 있고요. 쉔? 이쪽으로 한타 날 것 같은데요? 저 쉔 물렸는데 너무 탱키해요. 오히려 코코모가 잡혔어요. 그냥 전사했어요. 이때 갑자기 사이언. 야, 피들 잡히죠. 이런 피들 잡혀요. 사이언, 이블린 하지만 그냥 녹아요. 치고 빠지기 적당히 터질 때 이때 특혜 보죠. 네. 이건 실드 그냥 터지고요. 뻥. 들어가자. 응시 맞추는 거예요 그냥 특혜한테. 응시 맞추고 사이언 다시. 봉쿨 왔고요. 쉴드 갑니다. 지금은 코구모가 끊겼기 때문에 네. 이블린과 함께 줄이 없는 상황. 특패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사이언 때문에. 특패 운명이 살아 켜 있나요? 살아 있나요? 네, 살아 있어요. 네, 이런 거 조심해 같이 빼야 돼요. 특화응시? 자, 저만 걸었어요. 응시 맞았고 비키라는 거죠? 나 블루 먹게. 우선은 블루 먹었어요. 블루 먹고요. 니달리 힐. 핑화 두 개. 네, 괜찮아요. 걸리기만 해. 쉴드뽕. 대파쿨 왔거든요. 사이언을 해보면. 오! 전멸 있나요? 전멸은 없어요. 이거 잡히겠네요. 아. 운명을 예상 못했어요. 이건 무리했네요. 한타 때 특패 운명으로 내 교전 시작한 게 아닐 때는 항상 운명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네. 있어야 돼요. 운명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이죠. 데스티니 스펠링이 DESTINI.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최후의 속삭임. 네. 니달리가 모란검 나왔습니다. 이러면 뭐 딜도 되고 기본적으로 템트리에 지금 방어력이나 뭐 마방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딜, 탱 다 되는 니달리가 됐어요. 팔목포도 하나 더 왔어요. 네? 뭐죠? 존나 두 번 가는 건가? 어? 잘못 산 거 아닌가요? 잠깐만, 팔목포도 뭐... 한쪽씩 사는 건가요? 아니 글쎄요, 오른쪽 팔목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째 오른쪽으로 다 때리는데? 왼팔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의도지? 존야는 두 개 다 들고 있어도 쿨은 같이 도는데. 보겠습니다. 뭐 네. 템은 자유니까요. 이기면 되는 거니까. 블루 먹고 궁 쓰면서 이제는 궁 찍었어요. 네. 어제 블루가 있기 때문에 뭐 만화는 충분하죠. 블루 먹으면 니달리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어글 좋아요. 이런 거 다 끌고 다니는 네. 거죠. 굉장히 좋은 니달리스러운 플레이죠. 이런 바위가 또 봄 밀고 사이언 집에 가서 팔면 포대 팔고요. 팔면 없어 보이는데 진짜. 아, 팔았어.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존야 산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파까지만 있는 줄 알고 존야 살려고 간 거야 아이템을. 좋아해서 그 샀어요. 그리고
아 이건 아테나의 부정한 선배를 가겠다는 생각인데 뭐 만화량. 아 그리고 이거 민병대. 네. 만화량도 만화량인데 쿨감 효과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긴장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긴장을 하셨네요.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게 수많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부모님이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너 킬 대신 게 뭐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룸이 좀 더 다녀 막 이런 식으로 네. 코치해 드릴 수 있는 코치해 줄 수 있는 거 사는 룸이 돼가지고 CS가 이게 뭐냐 그렇죠 팔목 보대가 웬 말이냐 공템을 가라 그거 왜 두 개 사냐 중고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시면 어머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 자. 약간 오버인데요 약간 오버인데요 바위 잘 빠졌어요 우와 바위 중에 에이 저만 걸려 있었네요 하지만 상대 잡고 2차 포탑까지 밀면 이득 피드스쿠 의미 없고요 뒤로 빠지는데 성공을 합니다. 서로 정글러는 죽었지만 2차 포탑을 먼저 민 쪽은 바로 장인팀이에요. 거기다가 분명히 이제 글로벌들도 만 정도 벌어졌고요. 9천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쉔 쉔 쉔 쉔 쉔 자 응시 있고 대파 있고 몰라요. 아 와드가 내려오는 길이 없었는데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온이 내려오는지 못 봤는데 스위치를 본 거죠. 굉장히 빠르네요 반응이. 아 올레 선수 맵 장악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아까부터 보니까. 바위도 공템. 바위도. 핑어. 아니 오라클을 먹은 상태에서 핑화만 사요. 핑화를 휘나 위주로 사요. 와. 저랑 이거. 비슷한 성향이시네. 근데 왜 오라클 먹고 핑화 사는 거예요? 오라클은 오라클 먹어야 거기에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핑하를 깔면 안 가도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 다 팀원이 지나가다가 지울 수도 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누리는데? 뽕? 이블린 있네요. 간단하네요. 네, 이블린이요. 네, 이블린이에요, 이블린.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아닌데 이블린 때, 예, 이블린 때문에. 이블린. 어, 갑니다. 이블린 11대스라는 얘기 있는데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이블린. 아, 이블린도 사람인데 사람은 아닌데 대신에 트위치가 11킬 했잖아요. 네. 딱 균형이 맞는 거죠. 한쪽으로 그렇죠. 11킬 하니까 죽은 사람이 11번 죽었으니까 누굴까? 보니까 이블린인 거죠. 네. 네, 균형이 소자. 블루 먹고 아 상대 블루까지 네 사이온 좋은데요 아 블루 여기서 먹었어요 네 실 터뜨려서 좋습니다 지금 바텀이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이 한번 사이온 클릭하고 C 한번 눌러볼까 C 지금 몇인가요 그 세상 대기 시간 34% 거의 뭐 풀 네 자 이거 쉔 이블린이 인시 걸면서 쉔 넘어오고 운명 쓰면서 트패 넘어오는 그런 그림 굉장히 입는 것 같긴 한데 자 바론 체력이 와 그렇게 예, 왔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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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 가운데 파고 들었어요 오 좋냐 너 죽기고 좋냐 앞쪽에 쉔이 얼마 버티냐 싸우고 있거든 앞쪽에 쉔이 얼마 버티냐 자 사이온이 야 사이온 사이온 좋냐 사이온 좋냐 야 이날리가 마무리하고 이블린 어? 어? 트위치다 트위치 잡고 트위치 아 도발 잘했어 도발 잡고 정확하게 잡았어요 어그로 정말 잘 끌어줬어요 바로 신페이가 아 트위치도 너무 잘했고 우리가 부터 한타를 시작하면은 한 캐릭이 가지고 있는 스킬과 조냐와 뭐 점화 점멸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마치 다섯 캐릭의 스킬들이 다 연동된 느낌이었어요 아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여기서 신짜오 숨어있다가 이쪽에 딜런을 딱 라인 물어주는 신짜오 신짜오가 아니라 누구죠? 사이언 아, 사이언 아 지금 전사에 있어서 옆에 누구죠 얘는? 네 이렇게 발랄한 거 보여있죠? 그 트위치 아닌가요? 이게 트위치라고 이거 트위치 살아있죠? 누구야? 아 얘? 바이랑 아 바이랑 티페랑 아 겹쳐 있었구나. 네, 저 왼쪽에 손 하나 보죠. 아. 저 왼쪽에 손 하나 보죠. 네. 아이고 짜부대 있네. 지포대 있네 지포. 저거 스틱 개조 스틱인가? 아니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네. 아 살아 있습니다. 나왔어요 아테나 부정왕 선배. 나왔어요. 이러면 쿨감이 블루가 없는데. 34%. 예. 블루 없으면 34%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충분히. 갑니다. 또 바텀 가는 거예요.
좋냐 억울해 저렇게 끄는군요. 특이하네요. 왜냐면 그럼 실드 한번 더 돌 수 돌 그렇죠. 더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쿨이 긴 챔프들은 조냐로 한번 쿨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경기가 분명히 글로우 골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쫄깃해 한타. 예, 1분 앞을 예상 못하게 1분 앞을 한타가 쫄깃해. 장기전이 될수록 좋은 게 사이온이 미션 성공 확률이 높아요. 4킬 나온 4킬 불러먹고 네. 또 끊어먹으러 갑니다. 쉔쉔 어? 이거 지금 사이언 뒤에 무시 못하거든요. 왜냐면 석하 형제 이거 슬로우가 있거든요. 자 응시 맞고 이거 뭐 도와볼까요 석하 형. 아 도와볼까요 이거는 석하 형. 도와볼까요 석하 형씨가 도와볼까요. 아 석하 형씨가 아니라 뭐죠? 에이, 뭐. 아무 응시해요. 무시무시한 응시. 아 무시무시한 응시. 아무거나 뭐가 중요해. 응시 응시가 중요하지. 자 이거 어 혼자 들어가서 너무 혼자 들어가. 전력까지 나온 빗나가고 이블린 국수 그냥 지나가요. 어? 바이 저만 걸렸어요. 잡히죠 바이. 쉴드 있나요? 쉴드 있네요 바이. 죽었네요 전사. 어 니달린 왜 이렇게 왜? 네. 아이고 어 이블린 아이고 어 왜 이렇게 오버하죠 서로? 전사. 한타 첸이 잡히면서부터 아 사이온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액티브 템을 두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계산 잘 못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리고 체력이 없어 보여도 실드가 딱 차오르면 네.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온이 단순하게 그 뭐 딜을 하고 난 후에 딜로스 이런 것도 있지만 어그로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냐 있거든요. 네 조냐의 쉴드에 어디 맺지? 아 그냥 대주는 거예요 조냐. 아 황금색인가? 멋있어 쉴드! 1경기 깔끔하게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사이언의 장인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어, 자세가 너무 편한 자세로 보다 보니까 아, 킬은 10킬 이상은 못했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즈면 다음판이나 4단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투패이고 2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투패를 초반에 운명으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챔피언에게 간 피해량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트위치가. 그럼요. 트위치가 네. 11킬. 최종적으로 트위치 킬을 한번 볼까요? 네. 트위치 킬은 지금 15킬. 아 역시 트위치.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원딜러. 아 그렇죠. 아, 아 확인해 봤고요. 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 개 스턴 걸고 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존냐 쓰고 어그로 끌고. 보세요. 사이온이 로밍이 좋은 챔프인 건 사실이지만 특패가 훨씬 더 로밍이 좋은 챔프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로밍이 좋은 챔프가 로밍으로 아무것도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해.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사이언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네. 푸시해놓고 자기가 먼저 로밍 가는 척. 근데 특패는 그거 막기 바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다이브 때 쉔 이블린과 쉔이 4인계를 갔던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특패까지 날아갔으면 거기 전멸하고 본 밀리고 게임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특패를 미드에 묶어두다 보니까 상대편이 쉔 이블린 특패 라인을 구성한 의미가 조금 상실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경기 기대됩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기분 좋게 마무리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